잎사귀 잘 안 먹으니까 다 그냥 깔려버려. 배가 안 고파. 네 아침도 안 먹잖아. 요즘 저녁에 한 7시쯤 하고 먹는 거. 연기도 안 좋은 게 먹지 마 그래. 아이고야. 엄마 자 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봐 다시. 아, 딸도 마찬가지지 뭐. 안 먹는데 뭐 억지로 먹으라고. 아침부터 몇 번 먹어야 해도 안 먹는데 뭐. 그냥 그래 먹지 마라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아유. 돈도 안 벌리는데 그냥 굶어라. 내가 겪어보니까 반어법이더라고. 반어법이야? 저렇게 해놓고 뭔가 말과 행동이 틀려. 행동으로는 막 뭘 챙겨주려고 그러고 뭘 먹으려고 그러고 뭘 자꾸 주워가라고 그러고 나한테 뒤져가라 그러고. 반어법이야 반어법. 야 원여름 내니 유기농으로 그 농사 질라 해봐라 고추. 그래. 그래서 올해는 내가 고추를 안 할 생각이야. 그래. 아우, 진짜 힘들어 그냥. 하지마. 그게 농약을 예전에 고모가 아니야. 지금 모임 때문에 바쁜데다가 몸도 그렇게 못해. 아니 뭐 모임 때문에 바쁘다보다도 내가 안 처질라고 자꾸 더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처질.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 이게 확실히 그리고 활력이 좀 생겼어. 가만 안 집에 있으면 뭐 그냥 하는 거 없이 하루가 가. 예전에 옷이나 만들었지. 오단 시간도 없어 뭐 했는지도 뭐 누웠다가 그냥 앉았다가 뭐 난 지금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자꾸 올려서 놀러 다니니까 가서 시켜먹고 오고 뭐 먹고 오고 구경하고 오고 이게 바쁜 거야 그냥. 그리고 뭔가 이 정신도 더 좀 긍정적인 느낌이 많아 확실히. 그러니까 잘 만났어 그분들을. 아주 잘 만나셨어. 근데 재밌어요 다들 또 우리 나이에 솔직히 그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여행이 목적인 거지. 아니 근데 정말 괜찮아. 나도 진짜 만약에 혼자라면 이런 모임 같은 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 너 지금 봐 벌써 어제 그저께 갔다 왔냐? 가서 조개 먹고 왔잖아. 강화에 그냥 물멍하러 가자고. 나 너를 어떻게 알았어? 나 신세대잖아. 나는 물멍을 언니 처음 들었어요. 어제. 물멍이 뭐야? 차박한다는 친구 지금 월요일날 대전 내려가거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대단하지. 그거는 정말 보통 일은 아니거든 솔직히. 밖에를 나오면 너무 아름답고 세상이 좋대. 아니 근데 밤에 봐봐 이런 데 낯선 동네에다가 예를 들어 물 앞에다가 그 캠핑을 하고 혼자 잔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나는 상식 내 그걸로는 나는 자신도 없고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무섭잖아 일단 밤에는. 이런 이렇게 막 허허벌판인 데다가 혹은 이렇게 집들이 있어도 무서워 솔직히. 사람이 다녀도 무섭고 안 다녀도 무서워. 물멍 가자 우리 그 차방리한테 가자 이랬더니 한 애가 있다가 야 강화의 보문사인데 가면 방에서도 그냥 그 바다가 보이고 우와. 너무 좋다 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기 가자 요번 주에 가자 이랬더니 그래 가자 다 바로 그러잖아.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그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없어 우리 다 없는 애들만. 있으면은 밥 차려줘야죠. 아니 달라. 근데 우리끼리는 우리 멋대로 짓거리잖아.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혼자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놀자고. 근데 그게 맞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근데 10명 이상은 안 모으려고. 분당 친구가 10명 이상은 모으지 말자고. 너무 많으면 그 안에서도 또 갈라져. 갈라진다 이래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지가 또 이제 뭐 못 어울리겠고 하면 이제 나가잖아 이제 우리 그때 이제 하나. 그러면 그때 하면 또 들어오는 거지. 아무도 그렇게 막 여행도 이런 건 없잖아 솔직히. 없었잖아. 국내 여행은 안 가봤지. 해외는 그냥 혼자서 할까? 맨날 뭐 지치사거리 하고 뭐 하는 거 봤지. 국내에서는 막 그냥 뭐 나름 산이라고 바빴고 또 뭐 아유 국내 가느니. 그리고 이게 국내 여행이 왜 적이었었냐면 매일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생활 안 하고 바쁜데 국내 가 있으면 전화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해외를 가면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해외를 많이 예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게 시집 가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날 잡으면 이래가 못 가 저래가 못 가 이렇게 못 가겠더라고. 어떻게 돼야지 뭐. 코로나 있어도 터키 같은 데는 그 가면은 자가된 데가 없어. 아니 거기에선 없는데 여기 와서 자가. 와서는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질 때 가면 되지. 아니 나는 혼자 있으면 자가됐는데 그건 뭔데 했으냐. 맞네 진짜. 그러면 어차피 혼자 있는데
뭐 집 안에 있으면 되지. 그게 뭐야? 아, 자가 격리를 여기서 다 같이 하면 되겠네. 여기 갔다 온 사람이 다 같이. 아니, 여기가 아, 그것도 괜찮네. 어. 그래가 내가 야, 나 터키 한번 더 가고 싶다. 진짜 터키 너무 좋았지. 어, 너무 좋아서 나 한번 더 가고 싶다 했더니 야, 뭐 괜찮지. 자가 격리하면 되잖아. 그리스 갈 때도 아우 뭐 가도 되겠냐 어쩐지 아야야 가가가 이래가 둘이 그냥 훅 갔다 왔거든. 너무 좋았지. 너무 잘 갔대잖아 지금. 그때 너무 잘 갔었다고. 용이 나게도 딱 그냥 10월달에 아, 나도 가고 싶다. 딱 보여주게 잠깐씩. 나 잘한다. 이제 나 씻어. 아니야 나는 씻어. 배워야 돼. 일본의 김치 이거 안 담지? 예. 일본은... 총각 김치. 총각 김치. 크게 해봐. 총각김치. 오, 발음 똑똑한데? 총각김치가 왜 총각김치인 줄 알아? 그... 무... 무... 무가... 그... 야, 이거 총각 고추 닮았잖아. 그 무 아니야? 고추 닮았잖아. 아. 남자 고추. 아... 총각김치. 아. 대박. 그래서 총각김치 언니. 총각김치. 아니, 그렇게... 어? 음담패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김치였어? 네! 야, 그래서... 무는 같은 뭔데 이게 그냥 왜 총각김치에서? 총각김치 너무 좋아하는데? 어, 나 빵 터졌어. 아니야, 밖에 안 돼, 추워 안 돼. 여기서 깻잎에 싸서 먹었다. 오늘 진짜 맛있던데? 나 깻잎에 싸서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근데 어제 파 남았던 것도 다 버렸나봐. 나 그거 내가 얘기해놓고 나 간다는 게. 아니 그거 파절이기에서 먹어도 맛있고 파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그냥 남았네. 저 다 남았길래 집에 냄새 난다고 내가. 어머 얘네 진짜 맛있다 왔구나. 오셨습니까? 시끼리. 재밌게 놀았습니까? 추웠습니까? 소영이 삼촌이 악당인데 근데 지우. 악당이 소영이 삼촌이. 지우가 그래서 왕인데 그래서. 왜태랑 지희랑 도망치고 있어? 응, 도망치고 있어 지금? 내가 얘한테 별로 그런 게 어? 괜찮네. 잘한다. 잘한다. 어때요? 잘한다. 고모리 거야?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지?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지? 무 하나 기증할래? 나 한 입 먹을게. 진짜 시원해. 무 진짜 시원해. 무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먹기가 미안해. 한 단을 더 했어야 되는데. 어, 거기! 안 돼, 애기 자고 있어요. 왜 잠궈져 있어요? 어, 애기 잠궜나봐요. 고모구가. 야, 나나 일로 와. 이뻐, 일로 와. 좋아, 삼촌은요? 맛있어. 삼촌 사무실 자야 돼. 아니, 한번 씻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10원만. 이거 나나가 만든 거 아니야? 같이 만들었지. 어, 나나 만들었던 거잖아. 10원만이요, 뭐지, 뭔 말이지? 김치 가게 하니까 10원만 달라고. 엄마! 어? 고모 좋지? 근데 아까 오빠, 비누 칠하고 가세요. 저 어머니한테 너 영상 보내 와서 뭐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와 라고 말했어요.